1년 동안 인터넷 요금 무료일 테니 넣어드려야 돼서 연락드린 거고요. 고객이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죠. 이때 사기꾼을 100% 혼내주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고 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기 피해 구해드린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물론이고 합의금까지 더 받아들였어요. 너무나도 흔한 인터넷 사기,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재 몇몇 인터넷 가입 업체들이 아정당을 사칭하며 고객분들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보통 고객분들은 여러 업체의 상담을 받아본 후 아정당으로 결정하죠. 이때 상담받았던 다른 업체가 고객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정당을 사칭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맞으시죠? 고객분들께서 아정당인가 싶어서 다시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하죠. 아정당 맞으시죠? 네, 맞아요.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면 사은품도 아예 못 받고 요금 폭탄만 맞을 수 있어요. 최대 혜택을 받으면 3년 동안 총 부담금이 98만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사칭업체한테 당해 원료금 5만 원이 넘는 상품으로 가입해서 3년 동안 약 96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100% 사기꾼 판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인터넷 변경 유도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바로 끊으세요. 아정당은 절대로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거나 위약금 대납이라는 말을 하면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사기 수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약정 기간 동안 고객이 통신사 변경 없이 이용 잔해시켜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남은 1년 동안 인터넷 요금 무료 혜택 넣어드려야 돼서 연락드린 거고요. 처음엔 인터넷을 너무 잘 써서 장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요. 요금 할인이라 현금 보조금 지원도 받아보시면서 기존에 이용 중인 구형 셋탑 장비도 신형으로 저희가 무선 교체가 들어가실 거예요. 상담 중에는 계속 미끼를 던져 주지도 않을 사은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피콜 접수 시에는 모든 통신사의 기본 약관 기준은 3년 약정으로 형식상 안내가 나가실 텐데 접수 완료 후에 이제 1년만 사용하고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 완료 이후에 발급해드리는 보증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래 사용하던 KT가 1년 남았는데 거짓말로 SK를 추가로 가입하신 분인데요. 이중요금은 물론이고 위약금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필수 약정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동안 12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사기가 아주 악질적인 이유는요. 요금을 이중으로 내도록 만들고 약속한 사은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죠. 이때 사기꾼을 100% 혼내주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사에 전화하고 공정위 소부원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처음 전화를 하게 되면 본사는 본인들이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대리점에 전화하라고 발뺌할 텐데요. 이때 사기당했다고 진상을 피우시면 끝납니다. 결국 본사로 접수된 코드점의 코드번호가 있을 것이고요. 진상을 피우는 순간 본사는 불만 접수로 인지하고 그 코드점에 문제 해결 지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루 만에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에서 힘닿는 데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